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10분 잘 쉬셨나요? 홍프로님 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네요. 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정말 코로나19로 이번 한 주는 불안불안했던 한 주인 것 같아요. 채팅창만 보더라도 아, 너무 힘들다. 코로나도 힘든데 수익도 안 나서 힘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화요일 날 이제 환율 얘기하시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00명이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오늘 지금 또 1,3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기존의 기술주나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아마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오르면 빨리 빠져나오는 시기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지금 진입해서 뭐 수익 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계속 존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조심하는 과정으로 보시고 저점에서 일단 뭐 괜찮은 실적의 종목들은 좀 옛날 말로 줍줍하는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은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회복되나 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드디어 내가 매수한 가격으로 오나 보다라고 기다리셨던 분들. 아, 정말 심장이 덜컹덜컹하실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정문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의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고민들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홍프로님과 전화상담 진행을 하고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요. 샵 3772번, 번당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프로님께서 스피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상담이 끝나게 되면 커피 쿠폰, 햄버거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2부에서도 깔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저희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USB를 드리는데 맞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네. 뭐 일단 뭐 설명을 해드리면 네. 보조지표나 아니면 기존의 뭐 추세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오늘 어떤 종목을 담고 있나 그런 유의 제 검색기를 탑재해놨고요. 여러분께서 뭐 기초를 좀 다지실 거면 신청하셔가지고 뭐 당첨이 되시면 좀 도움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USB에 담기는 검색기를 잘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홍프로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내 계좌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USB를 신청해주시거나 문자로 종목 상담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는데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정말 정말 소중한 기회인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 상담 중에 문자가 제일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문자 상담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홍프로님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 걱정 덜어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내고 출발!
네, 7월 9일 종목 상담 119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안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방송을 마치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이번에는 7월을 빛낼 주도주는 7월 시장을 빛낼 주도주로는 제목 가지고 아마 여러분을 모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경부터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목별로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코로나 진단키트나 아니면 뭐 혈장 관련주나 거기에 관련된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너무 크고 기존의 전기차나 여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다른 방법은 포털에 저희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종목상담 119 화면이 뜨고요. 그 화면에 은별 씨 화면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는데 그날은 아마 저 불이 방송 중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니까 일단은 많이 신청하시고요. 뭐 종목 상담 또 못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무료 방송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금일 장 시작부터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양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좀 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다가 오후장 2시 넘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그래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아무래도 주된 이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경기 회복 둔화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려 그리고 또 하나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 날 아무래도 4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빠진 3,21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밀린 1,02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델타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장도 증시가 약세로 끝났고요. 그리고 미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하고 상해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항셍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번 주에 화요일 날 말씀드린 환율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3일 연속으로 지금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150원이 장중에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고요. 마감은 1,148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수급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은 방어적 성격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지금 제한적으로 종목을 쪼여서 움직이는 거고 전체적으로 조종장세로 들어간 거로 보여서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는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시장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상담 시작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87님이 예, 홍프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보내주셨고 KM이라는 종목이고요. 2725님이 IHQ 최근에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5148님이 예, USB 좀 주세요. 공부 좀 하려고요. 예, 아마 당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5657님이 예, 인사하시고 신한지주 최근에 제가 아마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융주도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7716님이 유, 예, 6025님이 홍프로님 파이팅. 예, 인사 일단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문자 상담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조종세기 때문에 좀 아마 종목들이 지금 많이 힘들으실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이 0117님의 LG전자 16만 1,400원 5%. 예, 매도이신 홍프로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가격 전략 좀 잡아주세요. LG전자 뭐 백색가전과 최근에 이제 그 핸드폰 사업부를 접으면서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가 수급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가 원래 4분기,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엄청나게 나왔고 지금 재고가 관리를 잘하면서 많이 좋은데 핸드폰 사업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접은 거죠. 특허권만 갖고 있고 생산을 지금 안 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화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수급 자체가 3일 내내 지금 강세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매수를 오늘 했는데 문제는 투신이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물 수량을 보시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7만 원대가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직전 고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6만 5천 원이 넘어갔을 때 윗방향으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17만 원만 가면 지금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현재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밀리게 돼서 15만 원 초반가원 같으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 물량만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를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17만 2천 원대를 제가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윗방향으로 최대 목표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8만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조종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금 꼬여 있는 상태이니까 이 위치에서는 아직은 지금 방어적으로 보시고 단 17만 원 초반권으로 올라오면 비중을 만약에 더 늘리실 거면 15만 원대 비중을 늘리시고 최종 목표가는 18만 원을 설정해 드리니까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저는 만약에 14만 원 이탈하면 손절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진 않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17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6654님의 LS네트웍스 5,500원 진단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 주가는 조종기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으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아마 6월 달부터 되게 강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LS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다가 최근에 되게 많은 종목들 중에 저평가 종목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의류 이런 쪽에 네트워크다 보니까 판매도 하고 있고 지금 프로스펙스를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상당히 고가의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대중적인 브랜드로 많이 인지도는 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흑자전환되는 부분으로 아마 예상 리서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재작년 장사는 상당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2019년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아마 흑전이 되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2분기 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주가 자체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박스권으로 오다가 5월 이후부터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1선 테스트가 들어가는 것 같고 최근 지수하고 맞물려서 이 종목 또한 조종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21선 4,5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방향으로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단 시청자님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5,500원이면 거의 상단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런 가격대면은 저는 사실 매매를 안 하는 입장이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만일에 5,150원이 넘어가게 되면 5,500원이 넘어가면 시청자님 1차 목표가로 5,900원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만약에 돌파하면 6,200원을 보시면 됩니다. 단 4,5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조종세가 깊게 나올 수 있고
손절을 안 하실 거면 현재 위치에서 반등을 노리실 때 종목의 위치를 보면 대량 거래량이 실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밴드를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5,150원이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6,200원을 설정해 드리지만 5,900원 돌파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6654님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종목들을 보셔도 알겠지만 조정폭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시면 본인이 테크닉이 되지 않으면 조금은 좀 천천히 종목을 선별해서 좀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지금 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수익하시는 게 많이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네. 네.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놓지 못했어요. 예, 비중은? 비중은 5%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 얼마세요? 매수가는 8,415원이요. 일단은 도이치모터스는 회사는 좋습니다. 일단 네. 원래 BMW, 포르쉐, 랜드로버 그 수입 브랜드를 수입해 갖고 이제 딜러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네, 공식 판권을 보유한 업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워낙 최근에 유명한 게 그 수원 쪽에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그 큰 자동차 매매 상사를 졌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지역에 원래 거주했던 사람이라 예전에 그 네네.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금융도 하고 AS도 하고 향후에 뭐 리스도 하고 하면서 종합 자동차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원래는 딜러였는데 그리고 네. 최대 판매량이 최근 벤츠하고 BMW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 문제가 이게 정치주로 엮여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제가 방송에 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치주로 돼 있는 종목들은 경선 전에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제가 한 얘기를. 아니요, 경선 전에는 빠져나오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경선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윤석열 그 총장 테마주라서 문제가 뭐냐면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이슈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는 좋은데 문제는 이 종목이 되게 발전성이 있고 매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정치주로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등을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위치에서 네. 7,000원이 지지권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여기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5%인데 네. 지금 문제는 추가를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역배열로 들어가 있어요, 단기로.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오면 제 생각에 1차로 제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8,200원 될 것 같아요. 8,200원이요? 예, 바로 돌파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8,000원을 올라와서 수렴하면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을 갈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네. 제가 보이는 가격은 저는 8,200원 이상은 못 간다의 한 표예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수렴을 오래 하면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목표가를 8,600원대를 제시해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네. 보시면 아마 수렴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11선까지 안착하면 8,200원은 뚫기가 힘들어요.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혹시라도 매수가를 가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네. 일주일 정도 만일에 8,000원 이상 부근 7,850원이나 7,900원대 안착하면 노란토 가서 재질문하세요. 그게 빠르실 겁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네, 근데 정치주라서 한번 오르진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정치주로 올릴 분위기가 아니라 정책주를 봐야 할 시기죠. 여기까지면 답변 됐죠, 시청자님? 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상담 내용이 매수가까지 반등하기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시청자님께서 조금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우리 승은이 기운 내시라고 좋은 선물 한번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은이께서 매수가 회복이라고 다섯 글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매수가 회복! 회복! 꼭 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승은이께서 심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라줄 수 있는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잘 활용하셔서 꼭 잘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문가 유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드리기 때문에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전화 갈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정말 필요하신 분께 이렇게 선물이 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주말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속상한 주말을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지금 금요일 종목상담 129 홍프로님과 함께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모두 다 환영하고요. 전화상담은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문자 유튜브 상담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상담이 되신 분들은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속 시원한 상담을 들어서 아 나는 선물 안 받아도 돼 라는 분이 아니시라면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실 때 홍프로님의 USB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는 좀 시장을 좀 현명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은 분들께 사고 계실 것 같은데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홍프로 그리고 내 계좌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한 다음에 USB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는요. 추첨을 통해서 3일 동안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까지 넣어드린다는 점 정말 놓칠 게 하나도 없죠.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홍프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그동안에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잠시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0731님이 예, CJ 말씀하셨는데 CJ는 조금 저도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만약에 상담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5님이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유한량이 66,000원.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데 크게 나쁘진 않고요. 하반기에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8147님이 예, 신성통상 그리고 6654님이 예, 커피 쿠폰 감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2809님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최근에 좀 조정기로 보고 있고요. CJ가 오늘 상담이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상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셔도 제가 급한 거는 가끔 봐드리니까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주셔서 여러분께서 장중에 막 들어오시고 하면 제가 장중 내용도 보내드리고 별도로 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지금 뽀송뽀송이님이 홍프롱님 상담 부탁드려요. 코맥스 9,980원 15%예요.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코맥스는 제가 방송 아마 관심 추천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50년이 넘었고 이제 비디오폰, 뭐 CCTV, 뭐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스마트 싱스 제어 제품 출시로 그거에 대한 향후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최근은 수술실 CCTV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알려드린 가격이 6,000원대고 지금 10,000원까지 갔다 왔는데 약간은 지금 조정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조정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 위치상 보시면은 만약에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 지금 시청자님이 잘못하신 게 뭐냐면 이런 자리 매수는 사실 밑에서 보시면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참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뭐 재료 보고 들어가셨으면 돌파가 안 나오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월봉을 보시면 지금 거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정을 줘도 이상이 없는 거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만약에 9,700원, 65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만 원 이상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 500원대가 뚫리게 되면 돌파가 되면은 만 400원이 돌파가 되면 신고가를 갑니다. 단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금일은 또 특수성도 있어서 21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600원대가 넘어가면은 위에 10,400원, 그 다음에 11,000원을 보시란 말씀드리고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원래 오늘 제가 볼 때는 건드린 것 같습니다. 8,700원을 이탈하면 조종기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사실 안 오른 게 아닙니다. 보셔도 지금 원래 주가 하단은 거의 4,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10,75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 혹시라도 정부에서 이제 수술실 CCTV 관련 코멘트가 강하게 나오면 한번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비중은 15%면 적당하시니까 현재 드린 가격 전략으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뽀송뽀송이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 받으시면 맛있게 드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님, 예. 필명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삼성중공업 7,210원, 비중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은 저한테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좀 알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내려간 종목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뭐 탱커선하고 LNG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NG 추진선이 나오는데 그게 왜냐하면 CO2 쪽에 감축 규제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리비아에서 내전이 종식되면서 원유 생산량 증가하면서 앞으로 유조선 관련해서 그 탱커선이 전부 수주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단 재무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잠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무상 감자를 할 건데 주가는 아직은 크게 무리는 없지만 문제가 지금 무상 감자를 하는 이유가 5개년 이상 적자다 보니까 자본금을 줄여서 관리 종목을 탈피하려는 하나의 방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등락폭이 상당히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외국인 수급을 잠시 보여드리면 연기금 매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도 되게 좋게 보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한 아픔이 좀 있는 사람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위로 7,110원대면은 7,210원이면 지금 직전 고점인데 문제는 이 종목이 제 생각에는 갭만 메꾼 걸로 보이고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6,300원대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전조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재무적인 문제 리스크가 있으면서 무상 감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급등이 나와서 6,800원대 이상이 안착이 되면 위로 시청자님 매수가가 목표가고요. 이 종목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방어적 성격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6,300원이 이탈하면 이 종목은 비중 관리하시면서 손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상 감자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히스토리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위치상 직전 고점 돌파 안 되면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린 전략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비자발적 장기 투자님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유튜브 상담을 해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 종목이 다음 주에도 분명히 조종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대형주 중에서도 21선 추세에 있는 종목 아니면 하락이 많이 나왔으면 그 종목이 2, 3일 정도 지지받는 종목을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봉으로 메꾸지 않은 종목들은 추가로 분명히 더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전화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요즘 매매 어떠세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 없으세요? 예.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시청자님.
전체적으로 뭐 일단은 뭐 전체 조정이 나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많이 조정 나왔죠, 시청자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네. 네, 지금 왜냐하면 전체 종목에 거의 80%대 이상 종목이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잠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HTS를 끄시는 게 낫습니다. 네, 잠깐 시청자님한테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네, 대한유화요. 예, 매수가는? 24만 2천 원에 네. 50%.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요? 어떻게 그냥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그래도. 상반기에 되게 좋았죠, 시청자님? 예, 아니 그때 해서 좀 떨어질 때 네. 한 달 정도 됐나 보네요, 매수한 지가. 이게 왜 막 잘 오르다가 내렸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제 에틸렌하고 올레핀유라고 그 네. 기초 유분 제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성 수지 그런 원료 만드는 회사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게 중남미 수출 호조가 4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생산 감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공장이 드디어 가동을 시작해요. 이번 달부터, 전달부터.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종목 자체가 오른 것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거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평가나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생산량 감소랑 좀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하반기에 분리막 소재 쪽은 PE하고 PP 레진 성장은 조금 답보가 되는데 문제는 하반기 영업이익이 좀 상반기보다 줄어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연기금 매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시청자님? 예, 예. 이게 지금 연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기사나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상당히 보시면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예, 예.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저는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21만 원 선이 되게 강해요, 지지 가격대가. 그래서 만일에 현재 가격대 같으면은 좀 버티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표가로 보는 게 시청자님 매수가가 넘어서 25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이 종목은 27만 원까지는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만약에 27만 원 갔다가 바로 급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데드크로스도 났고 지금 하락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최종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가능해 보이지만 하반기에 반등이 나올 때 25만 원이 돌파하면 단기 목표가는 27만 원, 그리고 좀 시세를 두고 기다리신다면 30만 원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단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가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시청자님? 예. 일단 지금은 좀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은 건 아니지만 지금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기상치보다 괜찮게 나오면 좀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추가로 더 떨어질까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죠, 시청자님.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3일 안에 양봉이 나오면 더 안 떨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밀리면 21만 원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지지선을 일부러 그어드린 건데 추가는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를 더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주식은 대응이지 예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윗방향을 보실 거면 본인 매수가가 넘어가야 올라가니까 참고하세요. 그 21만 원 되면은 다 그냥 손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손절이 아니라 지금은 21만 원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진입 가격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좀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예. 예, 은별 씨께 선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목소리에 힘든 기운이 가득하신데 우리 시청자님 조금이나마 힘낼 수 있도록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좋은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제가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돌파! 아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30만 원 시원하게 돌파하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이기시면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돼요. 준비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예. 네,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주먹.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저희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꼭 선물 좋은 걸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꼭꼭 힘내시고요. 30만 원 돌파 제가 절실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6. 정말 좋은 선물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버티시는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다른 시청자님들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에게 지금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는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없으니까요. 문자 상담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나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실 때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상담 받으시면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 USB 신청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고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는 정말 귀중한 자료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샵 3772번으로 꼭 신청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와, 정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아, 나는 상담 신청도 안 되고 USB도 안 됐어.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일 동안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최대한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알차게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는 분 없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께서 뭐 USB 신청을 하시셔서 만약에 받으시면 사실 제가 예전에 교육했던 동영상이 압축본으로 들어있는데요. 예전에 예언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뭐 현대차 하락하기 전에 제가 예언한 것도 있고 SK바이오팜 급등 전에 라인 보는 그런 유의 어떤 지표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미리 캐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에 끝나기 전에 그 주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확인해 봅시다 했는데 아마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지표로도 찾을 수 있고 어떤 추세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 많이 수록이 돼 있으니까 신청하시면은 많이 혹시라도 당첨이 되셔서 받으시면 많이 도움 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지금 4651님 KMW 56,000원 13% 주가가 자꾸 아래로 계속 흐릅니다. 예용프로님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거는 5G는 언급을 했는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1차 상승은 나왔는데 종목별로 위치가 다 달라요. 근데 KMW는 저는 사실 120선을 못 갈 거로는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이 종목 중에 뭐 에이스테크하고 다산 네트워크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노 와이어리스만 240선까지 아마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 KMW는 60선만 터치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5G 올해 1월부터 매매를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적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슈로 올렸겠지만
본 게임으로 들어오면 이찬 전지처럼 실적이 나오든지 아니면 공장 증설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3분기에는 나쁘게 보진 않는데 KMW가 지금 약간 뭐 작년 12월, 1월 달부터 계속 안 좋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2분기 실적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 같으면은 반등을 좀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지만 그 자리가 돌파가 돼야 위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5만 3천 원이 안착하면 저는 만약에 5만 6천 원대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이 한 6만 원까지는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단 6만 원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돌파를 바로 하기에는 이 흐름 자체가 너무 하락형이 내려와서 다른 지금 5G 종목이랑 비교해보시면 뭐 만약에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면 막 올라가긴 하겠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4만 8천 원이 지지권이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만약에 5만 6천 원, 5만 3천 원 안착하면 상방향 전환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인 5만 6천 원대 이상 갔을 때 목표가를 일단 6만 원대를 정해드리는데요. 제 생각에 한 두 달은 걸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안착되는 부분만 확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651님께는 전략 드렸고요. 햄버거 쿠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95님의 삼영화학 예, 매수가 3730원 30%. 안녕하세요. 현재 손실 중인데 목표가 손절까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삼영화학이 아마 제가 알기로 캐패시터 국내 1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일단 점유율이 캐패시터가 뭐냐면은 그 축전지처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중간에 배터리와 중간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유해 기계장치인데요. 방만 콘덴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쪽에서 국내 점유율이 80%가량 되고요. 제가 왜 아냐면 옛날에 오디오 같은데 좋은 오디오는 캐패시터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포털에 검색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알긴 하는데 이 종목이 지금 재무제표상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이익률 개선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1,100억대라서 매출이랑 보시면은 영업이익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단 최근 분위기는 작년까지는 안 좋기 때문에 주가 방향성이 최근에 와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쁘진 않고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긴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3,730원이면 살짝 윗부분입니다.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로 봐야 되고 금일도 양봉 전환이 됐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직전 고점 자리 저항대가 4,000원대가 맞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약에 제 생각에는 3,600원대가 안착되면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로 올려놓으면 1차 목표가를 상단에 지금 4,000원대를 모시란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3,000원대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단 현재 위치에서는 3,100원이 지지권이 강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약간은 시간을 두시리면서 다음 주에 4,000원 넘어가면 비중 관리하시고 최종 목표가를 4,3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7795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두 분 상담 드렸고요. 관심주 공개 전에 채널 고정. 예, 오늘 관심주는 저도 지금 시장이 상당히 난해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여러분께서 조금 시간 두고 보실 수 있는데 위치로 보면 조금 그렇게 양호한 자리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조종이 나오다가 오늘 양봉이 떴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예,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상조 제휴해갖고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전 판매 실적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HCN 인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케이블 회사인데 매출이 그렇게 적은 회사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HD 가입자 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증가로 돼 있다가 최근에 프리미엄 쪽으로 좀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가 가입자 회선을 정리하는 반면에 고가 가입자 위주의 수익성 회복이 되고 있어서 주가 또한 지금 조정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편이라서 조금 좀 시간 두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대 HCN이 매출이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열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 상당히 또 그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위치상 오늘 1,450원에 마감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1,100원대까지 제가 매수 영역으로 관심권으로 드리는데 단 하단으로 제 생각에 월요일 날 만약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셔야지 굳이 위로 올라갈 때 따라가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이 지금 추세가 전환이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두려운 구간도 아니고 지수 조정 나올 때 60일선 기준으로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테크닉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류의 종목을 사실 거의 방송에서 관심줄이 드린 적이 없는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HCN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 참고하시고요. 현재에서 1,100원대까지 보시고 1차 목표가를 11,600원, 예, 신고가를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11,600원에 1차 목표가를 보시고요. 손절가를 하단에 9,2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성장성도 좀 답보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대주주가 케이타라서 크게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 증가나 그런 부분이 큰 무리는 없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좀 보시면서 여유 있게 보시고요. 시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세도 강하고 여러분께서 대응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땐 저를 찾아보시는 게 노란톡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여러분께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마무리 인사는 은별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종목 상담 1, 2, 9 2부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무리에 앞서서 홍프로님의 USB 신청해 주신 분들 당첨자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한 주 주식하기 너무 어려우셨죠? 여러분들 한 주가 끝난 만큼 주말은요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7시에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7시에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월요일장은 부디 좋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